네, 이 새벽에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담아서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며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4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27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네, 요셉은 자신들의 자루에 들어있던 돈으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있던 형들을 안심시키며 환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었죠. 그렇게 그 아우 베냐민까지 보게 된 이 요셉이 여기서 이제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형들과 자연스럽게 회포를 풀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는 대신에 이제 형들을 향한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20여 년 전에 형들은 17살에 불과한 자신을 먼 타지의 종으로 팔아버렸었죠. 자신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처음 왔을 때 베냐민은 제외하고 형들만 왔을 때부터 요셉은 여전히 아버지의 편애가 사라지지 않았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형들은 어땠을까요? 20여 년 전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자신을 가차없이 종으로 팔아버렸던 그 형들은 과연 변했을까요? 요셉은 형들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알아볼 수 있는 계획을 세우죠. 그의 청지기를 시켜서 형제들의 자루에 양식과 돈을 더불어서 넣고 그리고 베냐민의 자루에는 자신의 은잔을 넣도록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형제들은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이제 가벼운 발걸음으로 자루를 짊어지고 고향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성읍에서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요셉의 명령을 받은 청지기가 그들을 따라와서 깜짝 놀랄 말을 하죠. 이 총리의 집에서 은잔이 없어졌는데 그 범인이 바로 자신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깜짝 놀란 형들은 당연히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결국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 은잔이 발견되고 말죠. 이제 절망감을 가지고 형제들은 다시 성으로 돌아옵니다. 형제들을 기다리고 있던 이 요셉은 짐짓 그들을 꾸짖으면서 형제들 모두가 종이 되겠다고 하는 것을 만류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창세기 44장 17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여기에 사용된 평안이라는 단어는 네,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막내 동생을 종으로 버려두고 형제들이 평안히 아버지에게 올라가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얘기죠. 하지만 20년 동안 이 아버지의 편애가 변하지 않았던 것처럼 형들도 변하지 않았다면 20여 년 전에 요셉을 종으로 팔고 그들이 누렸던 그 샬롬을 다시 누릴 수도 있다고 그렇게 요셉은 생각했을 겁니다. 이게 형들에 대한 요셉의 마지막 테스트였죠.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은 이 요셉의 마지막 테스트에 대한 유다가 제출한 답안지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본문에 나오는 이 유다의 말을 잘 좀 보면요. 그는 이 이야기를 나이가 많은 그의 아버지의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유다가
여기 44장에 나오는 이 유다의 말을 잘 보면 그 말 속에 아버지라는 단어가 14번이나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유다가 얼마나 지금 아버지를 헤아리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여기 27절을 잠깐 볼까요? 27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네, 여기 유다의 입을 통해 나오는 그 아버지 야곱의 표현이 좀 재밌지 않습니까?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다. 분명 야곱에게는 그 자녀들을 낳아준 네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야곱의 표현은 마치 그 아내가 라헬밖에 없고 자기 자식은 그가 낳은 두 명 요셉과 베냐민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죠. 지금 이 말은 야곱의 실제적인 말일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유다가 그 아버지 야곱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유다의 생각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그럼 우리 형제들은 아버지에게 뭐지?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애굽의 절대자가 그 동생 요셉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유다는요, 먼 타지에서 새삼스럽게 떠오르는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상처와 지금 직면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이 시간 아버지의 편애에서 비롯된 그 자기의 상처, 그 아픔에 집중하는 대신에 지금 이 순간 진정한 샬롬을 위해서 자기가 해야 할 것에 집중하죠. 33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작게는 베냐민과 아버지, 나아가 온 가족의 진정한 샬롬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기로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유다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희생은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한 사람이 샬롬을 위해 다른 사람의 몫을 대신하는 희생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기 유다의 희생은요, 훗날 그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샬롬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구속사역을 생각하게 해주죠. 어떤 분들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 안에 나오는 이 유다의 희생에 감동을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도 내 주변의 누군가를 위해 또는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결단하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귀한 결단이고 적용이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너무 빨리 그런 결단으로 가기 전에 조금 더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그림에, 본문이 보여주는 장면에 조금 더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과 또 신방을 하면서 최근 그리스도인 다움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답다는 게 어떤 걸까요? 가장 단순하게는 뭐 주일에 예배 가는 것, 그리고 수입의 10분의 1을 11조로 드리는 것, 헌금하는 것,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고 나에게 해를 끼친 이들에게 똑같이 갚아주는 대신 용서하는 것.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답다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들 아닐까요? 그런데 정말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움을 정의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우리 중 누구도 그리스도인답다는 것에 대해서 단순히 절에 가는 게 아니라 교회를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용서를 하는 것도 그렇죠. 그리스도인 아니면 뭐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 아니면 용서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다라고 할 때는 단순히 이런 저런 것을 하는 것 이전의 문제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정체성은 단순히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지 않고 그 이전에 그것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거기에 바로 있음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안디옥에서 처음 불려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는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무런 호의도, 아무런 이런 동정과 아무런 은혜도 기대할 수 없었던 우리가 감히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감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우리의 샬롬을 위해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님의 그 희생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네, 우리의 샬롬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야말로 그리스도인다움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다움이라는 건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해야지 라고 결단하는 것 이전에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 그 샬롬이 어떠한 것인지를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에 거기에서 시작한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샬롬을 빼앗아 가기 위해 그렇게 공격하는 시대를, 공격을 받고 있는 시대를 우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진짜 문제는 나에게는 그 샬롬을 지킬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다는 거죠. 그 문제를, 그 공격이 되는 문제를 더 많이 묵상한다고 샬롬이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샬롬 해야지, 샬롬 되어야지 수백 번 외친다고 샬롬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참된 샬롬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그 샬롬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값을 치르셨음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거기에 머무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억지로 샬롬을 만들어내기 위해 애쓰기 이전에 주님의 피값으로 그것이 해결되었음을, 이미 우리에게 샬롬이 왔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먼저 누리고 거기에 머물면서 내가 먼저 경험한 그 샬롬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샬롬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피값을 다 치르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미 그 샬롬이 임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워주시는 그 진정한 샬롬에 우리가 더 머물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샬롬을 더욱더 확실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샬롬에 더욱더 머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그 샬롬을 누릴 때, 내가 먼저 그 샬롬을 경험할 때 하나님, 그게 내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흘러나가 우리 주변에 그것들을 온전히 흘려보내고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허락하신 은혜들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도록 할 텐데요,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갈 때 말씀에 조금 더 머물기 위해서 기도의 제목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더 묵상하며 그 은혜에 사로잡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간구하며 나아가기 원하고요, 우리가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일만성도 파송운동과 가평 우리마을 드림센터 환원, 그리고 기독교 성윤리연구소 등 우리 교회 허락하신 이 꿈들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도우시는 선한 손길들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은혜 허락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길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